뭐? 10월달부터는 유사함이 또 축소가 된다고? 아니 저번 달 50% 축소가 됐잖아. 그런데 이번에 20%? 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토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월화수목금 저 보험왕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항상 출근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입서부터 나중에 사후 보상 관리까지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 보험왕이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홈쇼핑 아니면 비대면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가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보험금을 어찌 됐든 간에 삭감 안 하고 부지급 안 하고 보험금을 받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관리자, 진정한 보험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 토요일날 출근할 이유는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 납입면제가 없어진다는 내용. 또 하나는 유사함 납입면제죠. 또 하나는 일단 유사함이 또 축소가 된다고 해요. 일단은 7월달, 8월달 정말 불티나게 유사함 진단금 많이 팔렸어요. 그 전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일단은 일반암 1,000만원이면 유사암 1,000만원, 1:1 혹은 일반암 100만원이면 유사암 2,000만원 요런 식으로 유사암 진단금이 많이 가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10월달부터는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 유사암이 또 축소가 된다고 해요. 지금 9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9월달까지는 일반암에 비해 0.5구자 50%까지 그나마 가입이 되지만 10월달부터는 일반암에 비해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축소야? 자, 보험회사가 유사암 진단비를 축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금융감독원에서 너네 축소해 그래서 축소할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도 두 달 전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잖아요. 유사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손종양, 제자리암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암에 비해서 암 치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에 비해 정말 많이 과도하게 과다 경쟁하다 보니까 많은 보험사에서 일반암보다 높게 구성이 되고 3,000만원, 5,000만원, 1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선택, 보험금을 목적으로 혹은 과다 경쟁하면서 시장 전체가 보험시장 전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보니까 야 너네들 유사암 진단비를 빨리 축소시켜. 그래서 그 전에 10% 20% 축소를 하려고 하다가 한 번에 또 훅 내려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별로 8월달 9월달에는 일반암에 비해 1:1로 가입이 됐다가 50%로 지금 축소가 됐고 10월달부터는 일반암의 20% 일반암 1,000만원이면 200만원 2,000만원이면 400만원 요런 식으로 축소가 점차 된다고 하니까 저 보험왕도 저희 와이프도 저희 자녀들도 저희 부모님들도 저 보험왕이 유사암 진단금 두둑히 넣어드렸어요. 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요런 손해율 그리고 정말 나중에 돈이 되는 상품들은 미리미리 가입을 하거든요. 유사암 진단비나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그 전에 운전자보험 피부치 가부치 이런 걸 많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저번 달 비해 유사함이 조금 축소가 됐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또 버스가 금방 지나갑니다. 버스 지나가기 전에 막차 타시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50%까지 가입이 되는 시기도 단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끝까지 비교해서 가성비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은 쪽으로 끝까지 비교해서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저 보험왕 토요일날 오전에도 출근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